전자공학 실험 4장 실험 7의 동영상입니다. 실험 내용은 태분한 등가 회로입니다. 그림 4의 25의 회로를 구성하고 전류 I를 측정합시다. 회로를 그려봅니다. 전류 I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류계를 직렬로 달아줍니다. 자, 노드를 찾아봅시다. 총 4개의 노드가 존재합니다. 각각을 1번, 2번, 3번, 4번 노드라 칭합니다. 브레드보드에 회로를 꾸며봅시다. 먼저 2킬로옴 저항은 가로방향으로 배치합니다. 4번 노드는 이 가로방향의 롱런을 이용합시다. 또 2킬로옴 저항은 세로방향으로 배치합니다. 1킬로옴 저항은 가로방향으로 배치합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실험할 때 회로가 잘안 보여서 1번 노드를 멀리 확장합니다. 1번 노드의 연결을 위해 점퍼선을 준비해 둡니다. 3번 노드도 확장합니다. 연결을 위해 점퍼선을 준비해 둡니다. 4번 노드에도 점퍼선을 준비해 둡니다. 연결할 것이 두개 있으니 점퍼선도 두 개를 준비합니다. 전류 측정용 멀티미터는 측정 범위는 40mA로 돕니다. 3번 노드의 빨간색 단자를 4번 노드의 검은색 단자를 연결합니다. 전압 공급기는 1번 노드의 빨간색 단자를 4번 노드의 검은색 단자를 연결합니다. 채널1의 전압값을 16V로 설정합니다. 전원 공급기의 출력을 활성화시킵니다. 전류가 대략 4mA가 나옵니다. 다음 실험을 위하여 전원 공급기의 출력을 비활성화시킵니다. 그림 4의 27의 회로를 그려봅시다. 전류 I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류계를 직렬로 달아줍니다. 앞회로하고 큰 차이가 없으니 그냥 앞회로를 이용합시다. 2킬로옴 저항은 빼면 되고 이 2킬로옴 저항은 1킬로옴 저항으로 교체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브레드보드에 회로를 꾸며 봅시다. 자, 앞 회로를 그냥 가져옵니다. 2킬로옴 저항은 뺍니다. 이 2킬로옴 저항도 빼고 대신에 1킬로옴 저항으로 교체합니다. 이것으로 회로 구성이 끝났어요. 전류 측정용 멀티메터는 2번 노드의 빨간색 단자를 3번 노드의 검은색 단자를 연결하고 전압 공급기는 1번 노드의 빨간색, 4번 노드의 검은색 단자를 연결합니다. 채널1의 전압값을 8V로 설정합니다. 전원 공급기의 출력을 활성화시킵니다. 전류는 대략 4mA가 나옵니다. 이 실험의 의미는 교과서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다음 실험을 위하여 전원 공급기의 출력을 비활성화 시킵시다.